이번 시간 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4주 제공해 드릴게요. 1947년 했었지. 10월 10일 남자분입니다. 이 양반이 이상하게 올해 갖다 좀 운이 나이는 먹어서도 운이 열리는 해가 되는데 보자. 오냐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고는 이로울 동이야사파시는 남산 무려 해본다녀는 생청년입니다. 나이래 이월 서문은 우론다 오늘 봉경시내 원당 박시원당 어노른 정의세요. 시월하고도 초여를 날 탄생하신 나라대주님이 옳습니다. 오릉공수 전을 내려올 때 어노른 살아서 생겨나가이구보니. 이 양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도와주세요. 점서를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굴곡이 많아? 응? 굴곡이 많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 사주를 보면은 불안간에 갖다 쓰는 사주인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내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뭐 일이 풀리지가 않아서 마음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말하자면은 구설도 갖다 많이 휩쓸렸고 금전의 운도 그렇고 뭐 초년의 운에는 젊어서 그 운에는 그래도 갖다 괜찮았단 말이야. 36 뭐 40살 47까지는 그래도 운세가 굉장히 좋았거든.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듯이 욕심이면 욕심인데 뭔가를 하는 일에 갖다 그냥 했으면은 되는데 이 양반이 그러지 않고 뭐 내 나름대로 내 욕심이라면 욕심이야. 그래서 뭔가를 갖다 해보겠다고 하던 것이 그게 이제 첫 발을 잘못 디뎠다 이렇게 나와. 자꾸 이 사람 사주는 불안간에 쓰는 사주거든. 응? 근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뭐 다른 뭐 연예인들 보면 뭐 다들 갖다 성공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연예계 쪽으로는 이 사람이 갖다 성공을 하는 사주인데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해도 큰 성공을 하는 사주가 못 돼. 그리고 굴곡이 지금 심했거든. 굴곡이 심했는데 지금은 좀 안정권에 지금 조금 들어가는 뭐 나이를 위해서 뭐든지 여지껏 그런 폭풍 풍랑을 다 겪고 넘어갔거든. 이제 안정권이 조금 이제 젖어드는 이런 시기인데 이상하게 한 번은 나이는 먹었지만은 한 번은 또 뜨지 않을까. 지금 같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운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운이라고 봐야지 돼요. 나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르는 여섯, 이른 일곱 이때 한번 그래도 나이는 먹었지만 젊어 청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갖다 크게 한번 매스컴 타고 불안간에 쓸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나와. 나는 모르겠지만 이 양반을 보니까 화면 이렇게 딱 비치거든. 그래서 뭐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나오니까는 모르겠어. 뭐를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제 연예인이고 불안간에 이렇게 섰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고 나오거든. 근데 다시 한번 나이는 먹었어도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 사람은 사주를 본다는 여지껏 힘든 고비는 다 넘어갔지만 한 번쯤은 또 한번 이렇게 불안간에 쓰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나와요. 이제 말하자면은 빠른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 3월 3월 5월서부터 뭐 아주 갖다 옛날적이는 아니겠지만 잊혀지지 않게 그래도 다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어. 내 잠서가 뭐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 불안관에 갖다 섰던 사람이다 딱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다 있잖아요. 굴곡이 있고 근데 남이 뭐 모르게 고생을 참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이야.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본인 이제 바란대로 다 이제 꿈을 이제 이루고 또
특히 이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딱 내려놨거든요. 이 사주면 마음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 운세는 이제 올해 뭐 이 신축년에 저기 한다고 해도 마지막 이제 이 운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신축년에 운이 열려서 또 이 옛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나와. 그리고 10월 10일 생일이라 굴곡이 많다. 뭐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이제 우리는 이 신으로 갖다 보잖아. 신점으로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이 보고 있는데 실을 안다면 정확하게 더 알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그래 이 사람 사주를 이런 저기 말 정해생을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어느 분이 되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지껏 애쓰고 칭찬해 주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나와. 이분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남한테 절대로 뭐 어느 누가나 뭐 해끼치고 이러진 않지만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많이 남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살아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운으로 갖다 진짜 좋고 이뤘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이번 기회에 마지막 운세를 한번 탁 좀 잡아갖고 했으면 좋겠어.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 아까운 사람이고, 아까운 인물이다. 이래.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운 인물이다. 그러고, 이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뭐, 자꾸 뭐, 이렇게 불안감이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한번 좀 서가지고, 못했던 거, 끼를 발휘해서 나이 잡서, 나이 먹으면 먹은 대로 매력 있잖아. 그래서 뭐, 활동을, 다시 한번 제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어느 분이야? 배우 박은수라고 합니다. 박은수.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시죠? 박은수 씨가 누구야? 전원일기에 나왔던 일용이 역을 맡았던. 아, 전원일기 일용이 저기 네. 김수미 씨 그 저기 아들로 나온 분?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이 양반 활동 안 해요?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생 자체가 좀 기구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뭐 말년의 운이 최고야. 말년의 운 좋아. 그러니까 뭐 열심히 내시고 어느 누나 그 굴곡이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다 헤쳐 나가고 그러니까 한번 브라운관에 갔다 저기 쓰겠다 그러니까 아유 이 양반 갔다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랄걸. 한 번쯤 계기가 돼서 한번 불안관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예.